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별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 여러분 인생에 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예,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은 B, 출생, birth, 그리고 D, death, 죽음.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아, 이 말인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그 일들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예, 이 궁극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운명을 결정하는 키워드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가 바른 길로 갑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 썸머스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인데, 예, 바르게 선택해야 또 제대로 된 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바른 선택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가 항상 바른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해도 때로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서 다른 길을, 다른 선택을,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된 길, 진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잘못된 배우자를 심지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들이 다 바른 선택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본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시점, 그 때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왕을, 세상의 왕의 제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설교에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선택한 왕의 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고별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레와 비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퇴임식에 은혜의 단비 내려주는 것을 구하면 참 좋은데 오히려 그 당시에 밀을 베는 때였는데 우레와 비를 내리면 그 한 해 농사가 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레와 비를 구하고 우레와 비가 또 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들이 확실하게 알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 이들이 모르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해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마음 아프지만 이 고별 이 설교에서 또 이 퇴임식에서 우레와 비를 구하고 내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여러분께 묵상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요. 먼저 첫 번째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이 우레와 비를 구한 것은요. 그래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한 것은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17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네, 이들이 왕을 구한 것, 왕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레와 비를 보낸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군요. 깨닫고 회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래서 그것이 비로소 어떤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의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재앙을 붙지 않으실 거야. 이 의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아무리 엎질러진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에서 한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그 회개의 지점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예, 첫 번째 회개하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이것임, 적용의 포인트는 이것인데요. 신실한 하나님을 의뢰하기입니다. 예. 22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예,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도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오늘 큐티 본문의 큐티 제목, 예, 뭡니까? 변한 상황, 변함없는 언약. 딱 들어맞는 것이죠. 예, 우리는 자주 변합니다. 때로는 변덕스럽게 왕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내 욕심을 따라서 다른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신실하심, 그 은혜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하기에 그럴 때일수록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신실하심 바라보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사무엘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그래, 꼬숩다. 그런 선택을 한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고 그러할 때일수록 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무엘, 약속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당해봐라. 예,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서 깨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무엘의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또 품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때로는 또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먼저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사랑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 우리가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